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한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자, 저번 시간까지 트랜지스터를 완료했죠? 그러면은 이제부턴 이 전자회로, 만들고 시간이 되면은 이 3차 과학패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그래도 밸런싱 한번 하고요. 하고, 세칸 띄고, 가운데다 설치하고, 가고, 올라가고, 쉬. 자, 여기도 한번 이거를 복사 그쵸,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저절로 설치를 해주죠. 이게 나노봇, 건설 로봇 대신 초반부터 할수 있게 해주는 게이 나노봇의 역할이에요. 좋죠? 건설 로봇.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요. 우선 정리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 자, 오케이. 어우, 다 썼네. 안 되는데. 좋아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전자회로 하기 위해선 염화 제이철 용액도 필요하고, 목재, 수지. 목재, 수지, 목재, 수지. 여기서 목재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좀 올라가, 좀 올라와서 여기서 이거 만들고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고, 너희들 이렇게 가고, 잠깐만, 펜열보드, 그쵸? 목재 이렇게 가죠. 여기서 그러면 목재, 목재, 목재. 그러면은 여기서 펜열보드가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목재, 목재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예스, 여기가 아닌데. 야야야야, 이렇게 가야지. 좋았어. 여기서 밸런싱 한번더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됐죠. 나무 가지러 왔다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섭리. 정리 좀 한번 해야겠다. 왜 이렇게 딴정판이야? 자, 나무. 안 되겠어요. 여기다 한번 필요 없는 것들 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소금도 필요 없고요. 염화칼슘 내가 들고 있을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 자, 필요 없고. 아니, 넌 필요 있구나. 다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건다 집어넣고. 자자자자자. 어우, 너무 많다, 돌. 돌도 많고. 너 이제 필요 없고. 돌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 으흐, 이제. 다 있어야 되죠. 너 필요 없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자. 나무. 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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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아니야. 저. 고. 끝. 수지가 1초, 또 0.5초잖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페널보드, 구리판, 주석, 그 다음에 염화, 제이철, 용액. 와우, 뭐가 그렇게 많아? 자, 파이프라인 만들고, 파이프라인 캐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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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시간 없어. 시간 없단 말이야. 자, 가자, 가자. 자, 뭐 하는 거야? 갑시다. 우선 여기까지만 해놓고, 여기서 올라옵니다. 뭐가? 구리랑 주석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고, 야, 아니자,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끌고 올라와야겠죠, 이제. 제2철 염화 용액을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내려가면은 끝. 그쵸? 이렇게 가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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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나가고, 붙여넣기, 붙여요. 자, 됐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쪽, 여기에 이제 구리 주서. 구리 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고, 구리, 주석, 주석, 나무가 진짜 많이 여기저기 걸리냐, 너는 왜? 나무 왜 그래? 나무야, 왜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네 이렇게죠 이렇게 됐어요 복잡하죠? 어우 복잡해 복잡해. 이렇게 연결 가고, 이제 용액 라인. 용액이 와야 되겠죠? 용액. 우리의 제2철 용액. 파이프 좀 가져오자. 파이프. 파이프 제작. 그리고 이쪽 라인 그래요 이쪽 라인이 파이프라인 여기에다가 제2철 용액 안돼 좋았어. 갑시다. 지루한 구간. 로켓을 쏘야 되는 시간. 여기서 틀고 비켜. 나무들 비켜. 가자.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야, 왜 연결한대? 여기 오케이 연결 고 연결 고고고고고 잘 되고 있죠 갑니다 나중에 계속 연결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하나 빼야 돼요 저기 황산도 빼야 되고 뭐지 윤활유도 빼야 되고 빼서 써야 돼요. 여기 이쪽 틀에 맞춰서. 넌또 걸리는구나. 이렇게. 복잡하죠? 복잡한 라인 복잡한 라인 올라가고 끝 여기도 끝 생산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하나 상자 연결. 끝. 끝났죠? 그럼 이제 전자회로. 전자회로도 다 있죠? 좋아요. 여기도 다 있으니까요. 가볼까요? 기본 전자부품 트랜지스터는 한 칸에. 기본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한 칸에. 트랜지스터 하나. 이렇게 한 라인 쭉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어딨지? 여기죠, 여기, 여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오케이. 와, 한 라인 더 파야겠네. 한 라인 더 파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둘 여기죠 여기. 와, 그리고 트랜지스터 한 라인 파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한 라인 파고, 그다음에 전자회로 기판과 땜납. 전자회로 기판과 땜납. 전자회로 기판과 땜납. 전자회로 기판과 땜납. 여기서 이쪽 라인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라인 이렇게 가면은 끝. 오케이. 아이고. 그래서 올라가면은 된다. 그러면은 전자회로 끝. 전자회로 끝이니까 그럼 바로 고체 연료 엔진 유닛 수산화 나트륨 3단계 끝이다. 쉽죠? 자, 하나, 둘, 셋, 넷. 놓고 나가기. 여기는 나가기 하나에다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여기죠, 이렇게.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어우, 실수할 뻔. 그리고 여기는 가져오기, 집면 위치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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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쉽죠? 오케이. 끝. 끝.
오케이. 오케이. 하. 전자회로까지 완성. 오. 5초. 나도 5초. 너도 더 만들어. 왕창 만들어. 왕창 만들어. 가고 확장 확장 어우 이것도 없어 너무 없는 게 많아 가져와 연구 티타늄. 티타늄도 연구하고. 넣고. 톱니? 넣고. 좋았어.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 넣고. 그쵸? 가져오고, 가져오고, 가져오고. 가져오고,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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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고. 이렇게. 좋았어요. 됐죠? 어, 티타늄 3단계짜리인가? 안 된다. 가자, 가자, 가자. 뭘 해야 될까요? 묶음 트이기 말고 강철 연마 자 3단계 전자회로 완성 그쵸? 3단계 전자회로 완성 자 그러면은 이제 고체 연료 가져와야죠 고체 연료 아, 좀 먼데 벨트가 안될 텐데요. 그럼 또 옛날 벨트 써야 하나? 자, 갑시다. 자, 고체 연료 가지러. 고! 자, 고체 연료 가지러 고! 고! 오우 쉣 좋아요. 불타오르죠, 그냥? 불타오르죠. 여기서 노래 했다가 또 맞을 것 같아서. 안 돼! 뚱뚱. 고체 연료를. 아. 고체 연료를 여기다가 넣고. 야, 이렇게
안돼. 조금 모질란다, 조금. 오케이. 고체 연료도 끝났고요. 자, 모듈도 이제 하고.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3단계까지 하고 그만두면 될것 같아요. 자, 3단계 고체 연료 엔진 유닛 조선화 나트륨 전자회로 고체 연료 톱니바퀴 가지러 달려요. 아, 이제 전자 아니 로봇 유닛만 나오면 이제 끝이네요. 로봇 유닛 나오면 로봇 유닛 사와서 나와라. 물류 로봇 나오면 제가 이제 물류 로봇 제가 하는 기본적인 방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체 화물차. 자, 거의 다 됐고요. 이거 만들고 이제 3단계. 드디어 3단계. 아, 3단계 오는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어딨니? 3단계. 14초 걸리니까 이제 하나씩 다 끼우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고체 연료 가져오고. 고체 연료. 엔진 유닛 여기 있죠? 고체 연료 엔진 유닛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이거죠? 수산화 나트륨과 이걸 하나로 섞으면 되겠죠? 같이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쪽 쭉 가서 이렇게 어메 아또 걸리네 이런 그지 바로 옆에 걸로 하면 안 되겠네 자 철수 딴, 딴, 따단, 딴. 자.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일로 가야 되겠죠, 일로? 여기서 쭉 가서, 이렇게. 니들 너무 밑에 있어. 좀 올라와. 자, 여기서 이렇게 네 칸씩.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좋았어. 와.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엔진. 근데 또다 썼어. 벨트를 왜 이렇게 빨리 쓰는 거야? 빨리, 아. 벨트 다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건너뛰어. 갑시다. 이렇게. 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완성. 완성? 완성이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 겉에 것만 바깥으로 복사, 복사, 복사. 드디어 과학팩 세 번째 완성. 오. 드디어 끝났어요. 자, 드디어 완성. 오, 드디어 완성. 뽑고 있죠? 달려. 달려. 오케이, 고. 고고고고고. 응? 이제 과학팩 3단계 완성. 완성되면은 이제부터는 물류 로봇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스, 오케이. 좋아요. 점프. 오, 안 돼, 레일. 레일 버텨. 15개. 오케이. 어, 아닌데. 차, 여기다 놓고. 짠. 오케이. 끝. 아싸. 들어가고. 그쵸? 이제 끝이죠? 정말 끝이에요, 이제. 완성! 아. 자, 만들어. 만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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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오, 예스. 로봇 연구 시작. 조립기계 만들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오케이. 좀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오케이, 끝. 3단계 과학팩 끝.
이렇게 3단계 과학팩이 끝나네요. 아이고. 어휴. 이렇게 해서, 3단계 과학팩까지 끝났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물류, 이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물류 로봇을 이용할 거예요. 물류 로봇을 이용하고 만들 거고요. 또 그때가 되면 또 이제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제 이 보시면은 텅스텐도 가져와야 되고요. 여기 알루미늄이 나왔거든요. 그쵸? 알루미늄도 가져와야 되고, 아연 광석도 가져와야 되고, 여기 금광석, 티타늄도 캐야 되고요. 와, 할거 많아요. 그쵸? 그럼 지금까지 3단계 과학팩까지 했고요. 지루했죠? 특별한 건 없었기 때문에 지루했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요. 자, 우리는 군단이다.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